사장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 초대석 누구세요? 어? 저기 여러분 누구세요? 네, 셋, 넷! 본투빌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신의 대중 픽 듣기만 해도 청량해지는 노래로 컴백했습니다. 예능 우수적 깨발랄한 비글돌 데뷔 12년차 그룹 비투비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다. 반갑습니다. 아 텐션 좋다. 네. 아, 아 지금 민혁 씨가 있어서 너무 떨려요. 선배 DJ잖아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근데 이제 9일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어, 그쵸. 9일차, 지금 9일차 맞나요? 아, 9일차? 2주차, 2주차. 이야. 얼마 안 됐어요. 애기구나. 네. 민혁이 형이 일수로 며칠 됐어요? 일수로요? 네. 한 500일도 넘어, 550일 아, 모르겠네. 완전 네. 1년 반 넘어가지고. 네. 네. 아니, 이렇게 또 완전체로 와주셨으니까 돌아가면서 네. 먼저 개인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가요광장 오랜만입니다. 네. 비투비 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예스.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B2B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B2B 성재입니다. 예, 돌아이죠? 네. 안녕하세요. 돌고 있어요, 역시. 네, B2B의 은광입니다. 제가 오늘 큰 걱정했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방송쟁이 분들이셔서 정말 제가 걱정 많이 하고 긴장 많이 하고 너무 떨렸어요. 아유, 진정한 방송쟁이잖아요. 아니죠. 우리 후배님. 아유, 진정한 이사님. 네.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같은 소속사 네, 그쵸, 식구다 그쵸. 보니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기분이 막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푸니엘 씨가 오늘 허리 부상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네. 많은 양해 부탁드릴고요. 푸니엘 씨 어서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푸니엘 건강해. 푸니 건강해. 푸니 머리통에 뽀뽀. 아니 우리 작가님이 오늘 비글돌 오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네네. 제 생각엔 오늘 강영웅님 오셔야 돼요. 강영웅님 우리 비글이 어 비글 네. 다섯 마리가 와가지고 네. 아니 민혁씨 진짜 궁금해요. 네. 그 제가 DJ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같은 회사로서 그쵸, 그쵸. 또 선배님 DJ 선배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뭐 진심으로 약간 축하한다는 어. 생각이 먼저 드렸고요.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뭐 제가 DJ 선배로서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해주세요. 왜냐면 FM 키스터 라디오 DJ시잖아요. 네. 아, 그쵸, 그쵸. 네, 오래 하셨고 어, 뭐랄까요. 좀 나의 그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좀 포기해라. 내려놔야 예, 예, 예. 아주 내려놔야 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상 어, 일상 뭐 꿈꾸던 뭐 취미 좀 포기해라. 아 여기다 그냥 쏟아라. 그냥 라디오에 영혼을 쏟아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많은 거를 또 온전히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근데 그럼으로써 청취자분들이랑 또 진짜 소통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행복을 많이 찾거든요. 오, 이거 괜찮다. 네네네. 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좀 참아라. 포기해라. 참아. 포기해라. 아, 참는 게 아니고 아예 포기. 아예 그냥 포기. 아, 장난이고요.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도 비투비 여러분들 왔다고요. 정말 많은 분들 환영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같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우리 창섭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2536님 중딩 딸 때문에 창섭씨 팬이 됐어요. 우리 딸 오늘 수학시험 망쳤다는데 주문한 비투비 앨범이 아직 안 와서 우울하대요. 창섭씨가 하규빈 괜찮아라고 응원해줘요. 아 유빈아 괜찮아. 아저씨는 중딩 저기 고등학교 때 수학 빵점 맞아봤거든. 예. 정말 빵점. 와, 정말 괜찮아. 정말 빵점. 겁난다. 정말 아, 보고 배우진 말고 정말, 어, 정말 방점. 왜냐면 근데 찍기라도 하면은 그렇게는 안 되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다 빗나갔는지 선생님들이 그 화도 안 냈어요. 진짜 신기하다고. 아, 신기하다고. 네. 어떻게 다 빌려가지고. 그 정도는 푼 거지 진짜. 아, 유빈 괜찮아 해주세요. 네. 푼 건 괜찮아? 아, 유빈아 괜찮아. 아저씨는? 아, 아저씨는 괜찮아. 앨범 곧 올 거야. 그래요. 아유, 그거 탈덕하시는 거 아니겠지? 어머님 이게 안 된다 얘. 저는 중학교 때 수학
내내 100점 맞았거든요. 진짜요? 저에게 입덕하시죠, 어머님. 야. 그럼 유빈이가 수학 100점 갈 겁니다. 어, 무슨 무슨 일타 강사 같았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망하고. 중학교 때 망하고. 네. 네. 현식님도 읽어주세요. 0307님께서 저 비투비 이면식 보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와, 이거라도 읽어주세요. 오픈 스튜디오에 계시나 봐요. 네.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손이라도 흔들어주세요. 아, 뭐야? 많이. 어, 마이크 열렸다. 분신술 쓰셨나 보다. 오픈 스튜디오 마이크 열렸나요? 소리 질러! 아, 아침부터 멋있다. 이렇게.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네. 민영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K6877님께서 은광 오빠 오늘 오는 길에 차에서 비비 발랐는데 어때 보여요? 어? 네. 차에서? 비비 바르다는데 오늘 흰 와이셔츠에다가 비비 다 묻히고. 아, 묻었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와, 근데 나름... 진짜 털털하다. 네. 그냥 차에서 이렇게 툭툭툭 네. 바르시나요? 진짜 털이 많아요. 가요광장 딱 네. 오기 직전까지 팬분들이랑 라이브로 소통하다가 네. 바로 여기 일로 이제 찾아뵌 거예요. 어, 네. 와, 네. 라이브 하면서 비비 하는 모습,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 저는 오, 이렇게 B2B의 소탈하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멜로디 하실래요? 전 이 멜로디예요. 오! 마음에 우리 멜로디는 또 역시 아, 비투비야. 비투비 팬덤 이름이 또 멜로디잖아. 맞습니다. 네, 우리 멜로디. 우리 성재님 한번 읽어주세요. 뭘요? 김은아님 가. 김은아님 익숙하게 들어와서 다른 자리에 앉는 람디 보니까 새롭다고. 람디는 아, 우리 민혁 DJ님의 애칭인 거죠? 맞습니다. 네. 어. 다람쥐 DJ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람디인데 저도. 자연스럽게 저기 앉을 뻔했어요. 들어와서 내 자리예요. 제가 가방을 들고 와서 항상 가방을 걸어놓는데 내 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걸 뻔하다가 아차 오늘 아니지 이러고 아, 어, 오늘은 또 네네. 아니지. 그러니까 불과 12시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13시간 전 어제 그렇게 맞아요. 했고 그리고 또 잠시 후에는 또 제가 그 자리에 앉을 거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또 예. 키스 더 라이더가 있어요. 네. 따뜻하게 데워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색하네요. 네. 민혁 씨도 한 마지막 읽어주세요. 자, 6638님께서 성재씨는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나요? 아까도 오면서 라이브에서 먹고 있던데 지금도 손에 있군요. 제가 이게 하루에 첫 잔은 그냥 물처럼 마시고요. 네, 두 번째 잔부터 이제 커피에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요즘엔 대여섯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신다.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그만큼 많이 싸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게 중요해요. 아, 중요해요. 네. 요즘에는 뭐 하다가 참지를 못하겠어요. 갑자기 라디오하다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이뇨작용이. 어. 자연현상은 네. 막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참으면 병나. 아, 참으면 병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B2B 분들께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성재씨, 어디로 보내면 될지. 네. 성재씨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네, 저희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이런 데서 봤었다 하는 목격담,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프로틴 스파클링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인터넷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나이스. 그리고 또 경사가 났죠. 우리 B2B가 가요광장을 나와주신 이유, 바로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윈드 앤 리치. 타이틀곡 나의 바람. 아, 나의 우리 현식 씨가 바람. 또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타이틀곡 나왔습니다. 나의 바람은요. 네, 누군가의 행복과 행운을 간절히 바라고 비는 위시. 그런 사랑을 담아서 만든 노래고요. 네. 딱 들으시면 이거 B2B 노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저 사실 그 너튜브로 비하인드 녹음하시고 이런 것도 좀 했거든요. 진짜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녹음 영상이. 한번 놀러 오세요. 가도 돼요? 네네. 난 예능인이라 그런데 가면 좀 닭살돋더라고. 같은 식구끼리 뭘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놀러 와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뭔가 아까부터 뭔가 약간 아저씨 느낌으로 구수하게 파랑 모자가 아저씨 같나 이거? 아니 구수해가지고 말투가 너무 구수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커피도 좀 같이 먹고 이렇게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 해놓을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은강이 형 말만 이러는 거 알죠? 끝나면 이제 보지도 않고 연락도 바로 가시더라고. 아니 현식님이 네. 보니까 진두지휘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진두지휘. 아니 보니까 네. 녹음 영상 때 진두지휘를 막 해요. 막 푸니엘 씨한테도 따라 디라 디라 따라 디라 디 이렇게 그래서 막 다 녹음 영상 진두지휘 하시던데 맞아요. 이번 네. 그 영상 녹음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저랑 민혁이 형이 이번 앨범도 둘이서 다 작업을 한 앨범이라서 뭐 각자 곡을 디렉을 할 때 다 네.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그럼 맞춤이 있어요? 약간 오히려 내가 보니까 창섭 씨한테는 딱 무슨 말인지 딱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그게 있던데 케미가. 맞춤형으로 다 있어요? 창섭이 형이 보통 좀 디렉을 보면은 네. 잘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이해가 바로바로 바로 되고. 그다음에 은광이 형이랑 네. 성재가 조금 어렵다. 어렵다. 아,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더라고 좀 이렇게 네. 약간 장난 좀 그러니까 쳐주는 시간이 있던데. 첫 처음 그 네. 순서를 하면 안 돼요. 아 1번 순서. 네. 아 내가 항상 약간 그 어떤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될지 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거구나. 아, 그러네. 어, 그런 게 있고. 또 민혁 씨는 궁금한데요? 민혁이 형은 뭐 워낙 잘해가지고. 오. 뒤에 걸 게 크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진두지휘한 나의 바람 또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뮤직비디오 겁나 청량하더라고요. 네. 나 은광 씨 처음 뮤비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나 내시경 검사 맞고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진짜 나 수페아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내시경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기억을 살려서 열심히 연기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성재 씨가 봤을 네. 때는 우리 좀 살아 있다, 아니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땠어요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전 개인적으로 네. 은광 씨가 이번 앨범의 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은광 씨가. 네. 요즘 관리도 정말 잘하고. 혼자만 비비 바르고 왔잖아요. 약간 좀 그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MZ인데. 리즈 스파트, 리즈 스파트. 그러네. 네, 그래서 리즈입니다. 이번 앨범으로 안녕하세요. 또 많은 멜로디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뮤직비디오 봤을 때 민혁 씨는 혼자 좀 계절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랬나요? 민소매를 혼자 모두가 자켓일 때 약간 뭐 우리는 좋아서 팬들은 좋았는데 약간 민소매 패션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그 민혁 씨 없으면 저 B2B 안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왜요? 베끼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네.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민혁이 형밖에 없어요. 아 자기 만족을 네. 할 수 있는 민혁 씨 덕분에 합니다라고 그래서 좀 실장님의 그 나래를 저로 꿈의 펼치고 나래. 계십니다. 네. 꿈의 나래를 펼쳤군요. 마음껏 펼치세요 하고서 어떤 의상이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막 크롭이나 민소매나 이런 거를 곧 있으면 핫팬츠도 입으시겠어요. 뭐 제가 또 한 하체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그러려고 언젠가? 운동하는 네. 거죠. 그럼 이런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자 그렇죠. 팬츠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창섭 씨는 이번 네. 타이틀 안무가 네. 기도라는 곡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기도 이제 안무를 처음 배웠을 때 네. 정말 그 무엇보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안무 자체가 이번에는 쉬는 틈이 없어요. 저희가 쉬는 틈이 없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방방방 뛰댕겨요. 이 방방방 뛰댕기니까 이제 전보다 무릎도 좀 약해졌고 아 도가니까 허리도 좀 약해지고 이제 심폐 지구력도 조금 약해졌는데 계속 방방 뛰니까 네, 처음에는 진짜로 다 숨도 막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적응하네요. 야 네. 아니 근데 뮤비 보니까 창섭 씨 되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되게 잘 그 동선을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열심히 걸었습니다. 네, 네. 너무 뮤비를 잘 근데 해석을 하셨어요? 뮤비 평론가세요? 나 칸에 갈 거야. 하나하나 나 정말 칸에 갈래. 다 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봤어요. 창섭이 형이 이제 라이브를 최근에 네. 처음으로 이제 사전 녹화를 했어요. 음악방송 녹화에서 네. 창섭이 형이 이제 중간에 자기 부분이 힘드니까 아직 공개도 안 된 처음 듣는 팬분들도 처음 듣는 노래를 다 같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넘긴 거예요. 맞아요. 넘겨놓고 아 맞다 이거 모르지. 거의 그거 2탄 아니에요?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그런 밈의 2탄이죠. 그거 2탄이네요. 예, 다 같이 했다가 다 같이 했다가 모르지? 우와! 그래도 또 이게 타이밍 있게 딱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또 노래 한곡도 듣고 와야 될것 같은데요. 예. 우리 B2B가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어허. 우리 B2B 분들은 라이브석으로 네, 이동 부탁드리고요. 예. 라이브.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인터넷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서는요, 제가 추첨을 통해 프로틴 스파클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너무 떨립니다. 네, 라이브 처음 저도 뮤비언 보고 라이브 처음 듣는 거라서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B2B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라이브로 청해 볼게요. 네. B2B가 부릅니다. 나의 바람. 우와, 우와,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우와, 우와, 내 바람이 스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긴 하루의 끝에 또 너를 생각해. Yeah. 오늘 넌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 How was your day? 시간은 빠르게 돋는데 여전히 내 맘은 똑같아. 넌 별일 없기를 오늘도 바래. Yeah, yeah. Hey. 행복하고 잘 지내길 바래. 진심이야 I'm not lying. 맘을 담아 너를 응원해. To your future endeavors, yeah. 파이팅! 우리 happily ever after. 바람도 사라졌지만 whenever you smile. 우와, 우와,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우와, 우와, 내 바람이 스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Hey, everybody say whoa. 모르게 그래도 행복해. 괜찮아 모든 게 It's okay. 아름답던 우리 추억이 My memory 그리고 내 yeah. 너도 그러길 오늘도 바래. I wish Hot up yeah. 내가 그리울게 눈을 감아. 사랑사랑 두 뺨을 간지럽히는 바람. 어느새 꽤 걸리니 또리 산뜻하게 여겨님 homie. Nobody say Say For better day 너의 숨결을 느낄 때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넌 계속 행복해져. 여러분 다 같이 우와 우와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Ye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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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람이 스칠 때 여러분 다 같이 박태진 다 같이 사랑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 야야야야 날 느낄 수 있게. Everybody say whoa. 오케이 오케이 say whoa. 와 대박. 태진 say whoa. 와 아 좋았어요. Thank you. Thank you B2B. Thank you. Thank you Melody. Thank you. 와 재밌다. 아 정말 아 중간에 성재 씨가 자꾸 계속 이거를 네 제가 코미디 미닉에서 하고 있는 걸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찐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의 바람 비투비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어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문자가 난리 났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K9504님께서 제 고막에 개미 꼬여요. 아이고 어떡해. 목소리가 완전 달달이라고 아, 해주셨고요. 놀래라 놀래라. 5808님께서는요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점심 먹고 딱 졸릴 시간인데 잠 다 깼어요. 아이고. 청량하고 너무 좋다 해주셨고 네, 도민구님
B2B 모두 택배 기사님 같아요. 노래를 심장에 직배송해 주시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네. 로켓 배송입니다. 네. 오, 그러니까 진짜. 드립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네. 이 주접 댓글이 너무 좋아요. 네, 금방에 개미 코인. 처음 들어보는 네. 네, 그런 사연이었죠. 그리고 또 5696님께서 아니 이 형들은 1년 365일 내내 CD만 먹는 건가? 야. 제가 이래서 B2B와 B2B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2742님 네. 봄의 따스함 여름의 청량함이 다 담긴 노래예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계속 듣고 싶어요 라고 야, 하셨네요. 아침 점심도 잠 주무시는구나.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네. 네. 그리고 또 네. 민주님께서요 근데요 이거 처음에 들어가는 거 타이밍 맞추기 힘들겠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 그래서 진짜 그럴까요? 그 부분 우어 그 부분만 살짝 그 AR 처리를 살짝 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이게 바람 소리가 불다가 시작해가지고 박자가 아~ 없죠 따로. 네. 그러네. 뭐 이게 모니터에 따라서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릴 때도 있어서 약간 들어가는 호흡 정도만 주신 거네요 바람 네네네. 소리로. 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6638님 이번에 타이틀곡 빼고 노래 제목이 다 영어인데 한글 버전 제목도 지어주세요라고 아~ 하시는데요. 영어 버전. 어 한글 버전 제목. Day and Night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뭐 낮과 밤이겠죠? 네. 그렇죠. 낮과 밤. 낮과 밤. 어, 낮과 밤. 간단하다. 네. 이 얼러브는요? 약간 이 얼러브?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네, 너의 사랑. 사랑. 그러네 다 네 글자네. 네. 아 낮과 밤 리얼 러브. 이 얼러브. 달달이 달달리기. 아 저는 좀 특이 이게 그렇게 네. 직역하지 않고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문라이드. 바람 쐬러 가자. 아 오, 괜찮다. 네. 헤븐. 헤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헤븐은. 헤븐 어제 정해줬잖아. 뭘로요? 천곡. 네, 천곡.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모두의 멤버의 네. 의견이 다 이게 맞아야 되는군요. 해부는 이걸로 짓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사랑해. 오. 오~ 역시 언어의 마술사. 역시 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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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마술사. 사랑해. 역시 네. 람디 선배님. 람디. 네. 그리고 네. 우리 또 이은혜님 문자 주셨는데 우리 은광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아 우리 은혜 씨가 B2B 네. 버전 로고송 불러주세요. 과감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만 난 너여만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가광. 오. 빠시샘. 가광 없이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가광 와! 아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딱 녹음만 따가지고 어떻게 네. 어, 저 언제든 틀을게요 아, 예, 예. 진짜요? 그럼요 진짜로 진짜로 제작진분들 그런 거 네.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제작진분들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여기까지 3부 진행해봤고요 이따가 또 계속해서 B2B분들과 토크토크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이은지고요 오늘의 가광 초대석 누구세요는 청량돌로 돌아온 B2B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B2B 냅숑. 아유, B2B요. B2B요. 예. 이번 앨범 컨셉이 행운의 네잎 클로버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가수는 왜 자기 앨범 따라간다, 앨범명 따라간다, 뭐 노래 제목 따라간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인간 행운 토템이 계신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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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건 바로 나. 오, 은광 씨.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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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네. 본의 아니게 승유. 승유요정. 승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승유요정. 네, 승유요정. 아, 그 로뿅. 어 맞아요 로뿅 제가 그러니까. 사실 로뿅의 이제 그 유튜브 컨텐츠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 네. 촬영차 이제 제가 그 로뿅 자이언츠에 부산에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야구 경기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진짜 야구장도 다 다듬고 연습하시는 곳도 땅 다듬고 막 대단하네. 이걸 했어요 이제 컨텐츠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패를 하셔서 8위였거든요 순위가 근데 그날 경기부터 지금까지 9연승을 하신 거예요 우와 진짜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승리요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 그래서 승리요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개인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로뿅이 9연승 중인데 이게 15년 네네. 만에 일어난 일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리그 1위고 되게 이렇게 9연승 자체가 사실 엄청 대단한 건데 B2B 컴백 운이 그쪽으로 다 갔네
댓글로 다 쏟고 왔네요. 우리 두관왕 나 뭔지 알아. 우리 그러니까 두관왕할 수 있었던 거를 구연성으로 다 바꾸셨네요. 나도 그런 기운 좀 사주 얘기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어. 갔어.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또 경기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신현승 또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록병에서 은광이 형을 광고 모델로 발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러주시면 언제 달려가겠습니다. 네. 아니 인간 행운 토템 우리 또 은광 씨랑 같이 하는데 가요 강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덕 좀 살짝 보자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힘차게 카메라 한번 보시고 어디 볼까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즈 한번 멋있게 딱 승률 승료 포즈. 아 그럼 이제 또 야구 제가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행운을 좀 던져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받으세요. 아, 승료. 여러분 승료. 난 또 웬 승려가 나오지. 제 기운을 받아라. 파이팅!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와, 조금 또 기운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또 방송 듣고 계신 기자님들도 또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이 행운을 여러분 이번에는요 B2B가 청취자분들께 역조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0부터 9까지의 숫자 공들이 있어요. 네. 네, 요게 지금부터 대표로 한 분이 숫자 공 하나를 뽑아주실 건데요. 이 뽑은 숫자가 내 핸드폰 뒷자리 4개의 숫자 중에 이 숫자가 있다 하시면 저희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추첨을 통해 치킨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인터넷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이거 뽑아보셔야 될 텐데요. 어떤 네네. 분이 좀 뽑으면 이런 거 좀 왜 제가 뽑기로 했습니다. 전 네, 뽑기 운이 진짜 없어. 아, 나도 근데 없어.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코털도 잘 안 뽑혀요. 현식이랑 예전에 휴게소에 가가지고 복권을 긁는 복권이 있는 거예요. 현식이 복권 살래? 그래서 복권 샀는데 그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 그런 거. 10만 원 당첨돼가지고 그 형이잖아. 그거 너야? 너랑 같이 샀잖아. 그래서 같이 가서 샀잖아. 같이 가서 행운의 토템. 아니 그리고 저희가 가끔 그 저희끼리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거든요. 하죠. 하는데 항상 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 저번에 포카드가 한 3번 나왔나 그랬어요. 이렇게 원래 흔한 일이 아닌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맞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식 씨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의 운과는 상관없겠지만 제 운이 이렇게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전해지면 너무 나의 바람은 너의 바람이고 너의 바람은 나의 바람이고 나의 행운도 너의 행운. 너의 행운 나의 행운. 수사입니다. 오입니다. 여러분 숫자 숫자 5가 내 핸드폰 뒷자리 4개의 숫자 중에 5가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옵니다. 오 여러분. 자 지금 또 목격담 제보가 왔네요. 아니 요즘 가요광장에 목격담이 많이 나와요. 계속 목격담이요. 한번 읽어볼까봐요. 우리 민혁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13님 2017년에 민혁오빠 가로수길 돈가스 식당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주 친절하게 사인과 사진까지 찍어줬어요. 미다 그때도 이미 멜로디 5년 차였지만 지금까지 멜로디 아주 잘하고 있답니다. B2B 덕분이야 컴백 너무 축하하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확실히 다르네. 지난번 쇼박스에 김원훈씨가 나왔을 때는 술 먹고 횡단보도에서 발견한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다르네요. 네. 우리 또 서현님 사연 우리 또 현식님 읽어주세요. 네 서현님 현식 오빠 반포 한강공원에서 봤어요. 열심히 분수 사진 찍고 있길래 못 걸었는데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멋져요. 이제 날 좋아졌으니 저도 운동 열심히 할게요. 유산소 파여 영원하라. 아 유산소 진짜? 그 현식님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무슨 제가 분수 사진 찍은 거예요? 아니 그 잠수교 이렇게 아 물 나오는 거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감성적이시다. 아 제가 그날은 자전거 타고 글로 갔는데 자전거 타다가 날씨가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유산소 할 겸 뭐 음악도 들을 겸 산책도 할 겸 너무 좋은 시간 자주 가는 곳입니다. 3617님 사연은 또 우리 창섭 씨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17님 지난주에 모 대학교 갔다가 창섭님 전과자 촬영 끝나고 1대1로 마주쳤습니다. 1대1로 완전 귀여운 말투로 안녕도 해주시고 세 마디 정도 나누고 퇴근하셨어요. 너무 귀염귀염해서 또 한 번 반했어요. 사랑합니다. 아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요.
오늘 약간 분위기가 떡볶이집 DJ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사랑해요. 부탁해요. 이런 느낌이죠. 전과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다 해줘. 다 받아주고 다 해줘. 미투비 너무 감사해. 7176님께서 성재씨 네. 도깨비 덕화역으로 연기할 때 스텝이었던 우연입니다. 오, 진짜? 그때도 귀엽고 지금도 귀엽고 나이는 저만 먹었나요? 성재씨에게는 세월이 비켜가나 봐요. 비투비 컴백 너무 축하해요. 그때가 벌써 한 6-7년이 지났는데 진짜? 와. 누구냐 너? 저도 뭐 함께 할 수 있었어서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세월 비키라! 비켜! 세월을 비키라! 비키라를 비키라. 네. 틈새 비키라. 매일 밤 10시, 12시에는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갑자기! 비키라! 갑자기! 같은 주파수입니다. 그러네요. 같은 주파수니까 네, 서로서로 그래. 도와가며 살아야죠. 가족이지, 가족. 네. 팬분들께서는 이렇게 목격을 했을 때 진짜 짧은 뭐 인사말이나 그냥 이런 툭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에 엄청 감동하시고 네.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네. 앞으로 잘해야겠어요. 앞으로 잘해야겠어. 네, 이번에 4253님 은광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2018년 부산 우콘 끝나고 부산역 갔는데 맞은편에 날카롭게 생긴 남성분이랑 눈 마주쳐서 무섭다 생각했는데 민낯인 은광씨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둘러보니까 멤버들이 다 있어서 첫 콘서트 멤버들 가까이서 본 행운까지 행복했습니다. 날카롭게 생겼다. 그러게요. 날카롭게 생겼나요? 그 은광이 형이 그 일 중이 아닐 때는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다녀요. 평소에는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똑같아. 막 이러고 있다가 일 끝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똑같아서 방금 일할 때는 약간 이렇게 하는데 오해고요? 네. 장난입니다. 아, 근데 제가 좀 그 얼굴형이 좀 이렇게 눈도 이렇게 약간 매섭고 광대도 있어서 뾰족하게 생겼어요. 뾰족한 그래서 느낌. 무표정일 때는 네, 조금 약간 차가운 느낌이 한 것 같아요. 뭔가 집중했을 때 맞아요, 그런 느낌인가 맞아요. 봐요. 맞아요.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번에 또 챌린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K1226님께서 텐디님 이번에 춤바람 챌린지 같이 해주세요 하는데 챌린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저 할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할만해요. 네. 네. 춤 워낙 잘 추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냥 자꾸 웃어주면 안 되는데 장섭이 오늘 텐션 이상. 아니 근데 저는 웃겨서 웃는데 우리 멜로디 분들 밖에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팬분들은 그냥 되게 익숙하다는 네, 듯이 그냥 정색하고 계셨는데 네, 네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한 10년 보시면 이제 그쵸? 뭘 해도 웃기지 않습니다. 뭘 해도 웃기지 않는다. 네. 아, 너무 잘 보고 있고. 춤바람 챌린지 이따 가시나요 그럼? 너무 좋죠. 아 오케이 알려주세요. 첫 챌린지인가? 네. 알려주세요. 첫 챌린지다. 진짜요? 같이 하는. 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가요광장 초대석 첫 아이돌 그룹이 비투비 분들이에요. 아~ 우와 진짜? 첫첫이네요. 예, 네, 약간 끼어 맞추기. 대박. 첫첫첫첫 모든 게 처음. 퍼스트. 아 감사드리고 이따가 그런 춤바람 챌린지 한번 열심히 제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희연님, 정희연님께서요. 데이앤나잇 자꾸 나레이션 부분만 돌려듣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해주세요. 귀에 맴돌아서 멜로디는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 일상생활 힘들어요라고 하셨네요. 데이앤나잇. 예, 이게 팬송인데요. 저희가 이제 꿈을 꾸는 듯한 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창섭이 형한테, 형 일어나. 창섭이 형. 성재야, 잘 들어. 이거 꿈 아니야. 예, 이러고서. 아, 이거 꽁트잖아요. 꽁트예요. 이거 꽁트잖아요. 이러고서 이제 멜로디의 실제 함성 소리, 콘서트 네. 때 녹음했던 함성 소리가 쫙 나오면서 아,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구나. 네. 예, 이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있는. 멜로디가 우리를 정말 꿈꾸게 해주고 꿈 같은 현실을 살게 해준다는. 맞아요. 저 말이었어요. 제 네. 말이. 순간 나 닭살 돋았어. 네. 이 소름 끼치는 사실을 저희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이 노래가 네. 3분 21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짧은 건가요? 저희 데뷔일이 3월 21일이에요. 와. 섬세함. 디테일. 너무 섬세하다. 너무 이거 팬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면식 그는 대체 누구인가? 네. 또 많은 분들 심현유님께서는요 성재의 헤븐 한 소절 너무 듣고 싶다. 처음 듣고 꿀 몇 스푼 먹고 불렀나 궁금하던데 라고 해줬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시키네요. 저희가 네. 미안하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실제로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을 때 녹음실에 가서 불렀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True love 그토록 꿈꿔왔던 단 하나뿐인 사랑 꿈결 같은 밤 버릴 거지 뭐. 아, 이 뒷부분이 민혁이 형이 저한테 디렉을 볼 때 이렇게 아 약간 공기 반소리만 네, 네. 귀에다가 아, 속삭이듯이 이렇게 불러라 그래가지고 ASMR 방법인가요? 정말 창법인가요?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부르는 느낌으로 해달라. 아. 근데 너무 그때 자다 깨서 그런지 너무 침울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성재야 슬퍼. 이게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자꾸 너무 슬퍼서 침울하다는 단어 되게 오랜만이다. 진짜 잠이 들게 가지고 웃어줘 웃으면서 불러줘 해서 계속 네, 그렇게 테이크를 네.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근데 오히려 그 잠긴 그 볼을 꼬집어가가 살짝 더 이쁘게 나온 것 같기는 네. 해요. 약간 진짜 귀에 개미 꼬일 것 같은 진짜 달달한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이 더 곡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시너지 진짜 함께 사랑한 사람과 잠에서 깨서 불러주는 느낌으로 야 이씨 어우 볼을 꺼집어 어우 야 나 허리 좀 들여봐 야 안 나와 볼을, 볼을 꺼집어봐 야 손 좀 긁어봐 어우 씨 왜 껴 이 자식 잠을 깨우네. 정하경님께서도요 작년에 촬영한 아 맞아 저희 맞아요 본투 비투비 1화에서 텐디가 MC 맞아요, 봐주시고 비투비가 토론 진행했는데 그때가 서로 처음 만났었던 건가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셔서 맞아요 네, 이게 작년이에요 처음이었죠. 네. 지금이 두 번째고요. 근데 은광님이랑은 좀 몇 번 뵀거든요. 그래도 은광님과 주변에 뭐 어디서 뵀어요? 희한하게 뵀어요. 그럼 너무 또 감사하게 인사 그때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최고지. 최고의 후배. 내가 14년도 데뷔. 네. 아까부터 저한테 계속 뭐 후배네. 장난으로 그러셔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진짜예요. 아 진짜 찐이에요. 네, 후배가 잘해야지. 알았다고. 아 근데 너무 잘해. 알았다고. 근데 우리 둘 다 말투가 왜 홍현희 선배 말투가 이거야. 이때 저는 너무 미안했어. 내가 일찍 가야 돼 갖고 되게 일찍 촬영한 게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칼퇴하시더라고. 너무 했어. 근데 바로 또 전 좋았어요. 일찍 하고 일찍 끝나가지고. 저도 일찍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과 또 문자 사연 읽어봤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마칠 시간인가요? 벌써? 벌써? 아쉽다. 와, 제가 진짜? 좀 농 익어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 잘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했는데. 최고 진짜. 너무 익어가지고. 너무 많이 시키고 말았고. 잘했어. 잘했죠, 이거야?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아니, 맞춰봐야죠. 제가 연습. 내가 마. 오! 재민이 선배. 맞아! 현지! 너 참 좋은 아이야. 우리 현지. 엄청 눈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쇼박스보다 더 힘들어. 쇼박스보다 더 힘들고. 가요광장 화이팅.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획 혹시 스포 가능한 선에서 해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실까요? 아 가능한 선 아마 팬분들이 진짜 선. 좋아할 것 같은 또 새로운 영상이 영상. 아 그쵸 네. 영상 영상이 또 하나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영상 너무 기대돼. 왜 나 모르겠지? 뭐지? 다 모르겠지 왜? 뭐지? 근데 팬분들도 언젠간 올라오겠지 빨리 뭐든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근데 컨텐츠도 그렇고 네. 그런 걸 많이 찍어놔가지고 많이 했어요. 네,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투비 분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다섯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 또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비투비 헤븐 들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텐디 최고. 고맙습니다. 안녕. 가요광장 화이팅. 사랑해요. 화이팅!